샬롬. 유튜브, 이틀 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어제 그제죠. 여러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서 한 30분 정도만 차로 남쪽에 가면 랜돌프라는 시, 타운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서 줬는데 이 동네에 와일드 터키, 야생 터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여기서 차로 하이웨이로 30분쯤 올라가야 되는데 이 터키들이 보통 한 마리 다니는 게 아니라 깡패들처럼 다섯, 여섯 마리가 다니면 조금 겁이 나요. 근데 아마 주차장 같은 곳인 건데 야생 터키 한 20여 마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빙빙빙 도는 겁니다. 보니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찍은 사람 얘기면 자동차에 치워 죽은 고양이를 놓고 20여 마리 이상들이 마치 인디언들이 가운데 촛불을 놓고 막 춤을 추며 도는 것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것도 시계 방향으로만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밀리언 비유가 어제 비유가 20 밀리언 비유를 했어요.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비유를 하루 이틀 사이에 본 겁니다. 왜 돌았을까요? 수십 마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주제가 Turkeys perform dance circle of after cat was run over by a car. 뭐 이런 주제에 있을 때 유튜브에 있었어요. 궁금합니다. 왜? 시계 방향으로 가는 놈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놈 있고 앉았을 텐데 다 돌아요. 미닝이 뭘까요? 터키의 언어를 터키시라고 그러나요? 내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되게 썰렁한 농담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미닝이 있을 수 있고 nothing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죽은 고양이 옆에 계속 그 다음에도 터키가 이렇게 춤을 추며 돌아가면 거기는 미닝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일어난 것은 만약에 우연이겠지만 두 번 일어나면 maybe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고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일어나면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0번, 20번 반복해서 같은 것 상황에 같은 일어나면 거기에는 법칙과 필연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의 그 미닝을 찾고 원리를 찾고 법칙을 찾고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약속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를 썼는데 반복해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문제를 장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있는 세상에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 그런 것들 해결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었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누가 메시아일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는 애굽의 바로 같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메시아였을까요? 아니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테크놀로지가 뛰어난 사람인지. 오늘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니면 필연을 뛰어넘는 법칙이고 언약인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도전과 축복이 되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했고요. 오늘은 이사야에서 선지자 이사야에서 나온 예언들을 하나씩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거나 또는 졸업을 앞두고 초조하거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어떤 약속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초조할 겁니다. 내가 획기적인 업적이 있거나 또한 새로운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OPT도 줄이고 없앤다는 얘기가 막 횡행스럽고 비자도 영주권 시민권자가 없으면 잡잡기 어렵다는 대통령이 바뀌니까 갑자기 없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은 내가 테크놀로지가 있거나 페이턴트가 있거나 PhD가 있거나 또는 다른 자격증이 있거나 다른 돈이 있으면 형통할 거라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인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인 건지 진실을 얘기한 건지 뭐라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이거는 와일드 터키가 고양이를 둘러싸고 댄스한 것이 되겠지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증거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나 장래 자비나 모든 문제에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고는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미국 땅에 600만 정도 살고 지금 이스라엘 본토의 그 가나안 땅에 600만 정도 삽니다. 좀 흩어진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땅 가보셨습니까? 충청남북도를 합친 것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그 0.1%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부와 권력의 40%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노벨상에 저희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을 믿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의 약속이고 현재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구약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나 예언이나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끄떡끄떡 하는 것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서, 이거는 구약의 히브리 백성, 우리가는 유대인 백성들 준 것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전 세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축복을 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능력 있을까 생각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고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 무지함이 있을 수 있고 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파란색 선글라스를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정렬적인 붉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운전하길 때 초판한 그린색을 쓰게 되면 세상은 그린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쓰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에 따라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사야서 6장 9절의 예언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아무리 좋은 이적과 능력을 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는 세상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설명을 풀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했습니다.
비유를 얘기한 것은 우선 첫 번째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비유로 할 것이라는 예언의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근데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여러분을 속이는 비유풀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가 틀렸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정통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풀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바로 풀어주셨어요. 모든 비유는 더 이상 비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비유풀이와 예언과 능력의 모든 것들이 다 컴플리트리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제자들 밑에 있는 게 속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속제자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을 우리는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밑에 배웠던 사람이 나중에 교황이 되고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되고 수도원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것, 우리 축복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또 다른 비유가 없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할게요. 새로운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큰 계명 뭐였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계명과 비유와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가 한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의 귀와 눈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 작지만 진정한 삶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물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서 사실적인 팩트를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무엇이 일어난지도 관심도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제 추웠지만 어제 오늘 그렇게 춥지만 계절의 변화에서 내일 모레 따뜻할 거는 팩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이런 팩트보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팩트 하나 설명할게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나는 안 죽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날 때 흙으로 태어납니다. 흙의 구성성분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하면 CHM은 흙의 구성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지성으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었다가 다 의미 없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만 팩트를 알지만 왜 그렇게 이 땅 삶 속에서 탐욕스럽고 범죄하고 무관심하고 잔인하게 삽니까?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데 왜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끼며 살아도 아끼운 시간에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 팩트 자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죠. 이 팩트를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문제, 학업 코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이런 축복을 맛볼까 하고
하루하루 그 순간을 즐기게 사십시오. 그렇지만 이 팩트만 바라봐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단계 뭐가 있습니까?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도 부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삶 이후에 영원히 사는 죽음의 삶,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 땅의 짧은 삶 중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한 각각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부의 인연들 이게 한 50년, 60년 살고 헤어질 것 같아요. 그 조론이란 말 쓰지 마세요. 되게 좋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결혼은 한 번 하게 되면 사람이 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 부부의 인연 같은 거는 천국 가서 더 이상 결혼하지 않지만 천국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천사가 됐을 때 아하 그 보스턴에서 나에게 잘해준 남편 역할을 했던 그 천사였구나. 그런 인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해주세요. 거기 가서 왜 혼자 라면 다 먹었어. 싸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이 땅에서 온유하게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나 과거나 현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한계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아니면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 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끄떡끄떡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박사기 10개 따는 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 내게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비유로 때로는 직선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능히 못하는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 태어나기 천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부활하는 영생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걸 보고서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건 너희의 무지함도 있지만 이미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내 말을 못 깨닫는 것 이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또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거 말로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하면 내가 깨닫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줄 아십니까? 내가 슈퍼맨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수많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수없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도 나를 깨닫지 못할 거라고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들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의 자칭 메시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들이에요. 진정한 메시아는 이 땅에서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하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6절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가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냐 아니면 깨닫고 하는 얘기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왕인데 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왜 너를 나한테 지금 넘겨줬느냐 죽이도록 재판하게 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요 자꾸 우리가 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크고 더 큰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의 힘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과학자들, 과학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천사 한 명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핵잠수함만큼 위력이 있을까? 얼마만큼 있을까? 성경에는 천사 한 명이 고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의 병사 18만 8천 명을 한밤중에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천사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천사 12형 만 명의 천사들이 와서 할 텐데 지금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이 수없이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믿지 못하는 그 믿지 못했던 것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해지는 것,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믿어지지 못하는 것 자체도 이미 얘기되어 있던 것입니다. 더 믿어지지 못하는 얘기가 있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까? 한국에 왜 자칭 메시아가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자칭 메시아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다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럼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와 뭔가 달라야 될 것이냐, 천사처럼 날개라든지 뭔가 달라야 될 것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가능하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동정녀에게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서 내가 메시아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대왕,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있죠. 애굽의 바로들은 다 뭐라 주냐면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맞나요?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 안 믿어지죠.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면 왜 그 처녀의 몸에서 난 아이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왔느냐가 나와 여러분에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돼요. 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정말로 남자와 관계하자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난지를, 그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는 사명입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아는 것이 동정녀에게 아들이 탄생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럼 재밌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만약에 동정녀에게, 처녀에게서 메시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 가정처럼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아들 자녀를 낳았다면 그거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생물학 공부한 분이 있습니까? 생화학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연계 돌연변이라고 해서도 아무리 돌연변이가 많다고 해서도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여자도 아니고 아들이와 성까지 정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아들 낳은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앞으로의 계획도 어떻게 있다는 것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태어난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좋아서 그들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아주 거룩한 청년이라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에게 결혼 전까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 후에 아내를 취해서 기쁨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도 대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현재나 과거나 사람이 이해할 수 못하는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2000년 당시에 약혼한 정혼한 자매가 그 정혼한 남자의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갖게 되게 되면 부정한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정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만약에 공개적으로 알게 되면 부정한 행동이라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죠. 요셉이 분노가 있었고 배신감이 있었고 그런데 요셉은 분노나 배신감보다 마리아를 사랑한 것이 더 앞서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약혼을 파혼하게 되면 마리아는 다른 곳에 가서 아이를 낳거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신감이 느껴질 거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무지하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진 것이고 누구도 마리아를 손댄 사람이 없다 합니다. 요셉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요셉, 그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기쁨을 줄 때 이 메시아는 성경의 언약은 뭐냐면 좀 다르게 왔습니다. 예언은 뭐라고 됐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 예언을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이건 예언이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의 왕이나 황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왕이나 황제들은 전쟁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로마인이라는 책 또는 로마의 장군들의 개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방으로 서방으로 모든 곳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해서 그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로마의 장군들이 싸워서 이기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가 보이는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쉽니다. 한 달 두 달 쉬면서 전쟁하면서 피쩍 말르고 상처 입었던 것이 다 잘 먹어 입어서 기름기가 잘 흐를 때까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덥석한 면도 수염을 다 면도하고 그들의 그 녹섰던 칼들 다시 번쩍번쩍 빛나고 갑옷과 방패를 빛나게 닦습니다. 그리고 날이 되게 되면 앞에 멋진 군악대를 태우고 신마를 탄 신마리 끈 8마리의 신마리 끄는 수레나 또는 아주 흑암처럼 검은 8마리 끄는 그 수레 위에 개선 장군이 탑니다. 그 뒤에 갑옷으로 반짝 빛나는 갑옷을 쓰고 창을 들고 투구를 방패를 쓴 사람들이 보무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햇빛이 빛나는 것처럼 더 멋진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승리한 병사들 뒤에는 그 전쟁터에서 이겼던 나라에서 가져온 수많은 귀금속들, 보물들, 재화들이 잔뜩 실어서 마치 보란듯이 있던 것을 그 보물 수레가 쭉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래, 위대한 로마 시민이야. 나는 위대한 로마의 국가의 사람들이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위대한 로마를 이끄는 우리 황제는 하나님의, 아, 신의 아들일 거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 화려함과 멋진 뒷면에서 이 세상에서 온갖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포로들이 같이 끌려오고 있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남편과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한 여자들의 무리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 여자들은 이제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녀로서 아니면 다른 성적 노예로서 평생 동안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다가로서 정복자의 피집에 넣어서 그들은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노예로서 육체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적국의 전쟁터의 장수들이 이제는 노예로서 병사로서 끌려갑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묶여가면서 이제는 나는 죽어서야만 고향 땅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살아서는 다시는 그들은 고향 땅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바득바득 묵니다. 왜 내가 그때 죽기로 살기로 좀 더 싸우지 않았을까? 왜 내가 패망했을까? 원망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 면에는 가장 거룩하고 화려하고 멋진 면과 함께 동시에 가장 증오와 원망과 싸움이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버려진 땅, 스벌룬과 납달이 땅, 다 버려진 땅의 흑암 속에서 큰 빛에서 그들이 기쁘게 빛을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 납달리나 스벌리나 가버나움 이런 곳에 가서 사역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지역들입니다. 천대받던 지역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왕처럼 폭력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자도 버림받은 사람도 죄인들에게도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의 위인이나 황제라는 사람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한 면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있지만 처절한 아픔과 원망과 증오가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겉에는 화려하지만 수없이 많은 축제와 타락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이는 것을 시간을 알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요? 어려운 것, 소외받은 것, 낙심한 곳에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렇게 소외받은 것, 낫다는 곳에서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황제들과는 다르게 소외받는 곳에 와서 사랑을, 평화를, 빛을 드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 3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에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 황제들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질러 외칩니다. 내가 최고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안식일에 관행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안식이라는 그 종교적인 사람에 맞는 윤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약한 사람 고쳐주고 얘기했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있던 상한 갈대와 같은 것들, 꺼져가는 심령 같은 우리도 지금도 보호받고 위로받을 것이라는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언을 바라보고 예수님 통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삶에 꺼져가는 심지처럼 촛불처럼 연기라고 냄새라고 답답한 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살 때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 더 증거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의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질병과 병든 거, 귀신 들리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이 메시아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누가 담당하나요? 범죄자가 담당하지 의인이 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법률적으로 한번 죄를 졌을 때 그거 그냥 한번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날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한번 졌으면 그의 죄의 심각성은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를 졌는데 한두 번 콧물 눈물 흘리고서 문제가 해결됐다 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되지 못해서 죄 속에 빠졌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속에 빠졌는데 한두 번에 잘못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또 하나 착각이 있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다 심각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나는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지 않아서 괜찮다 하는 그런 모든 어리석음이나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 십자가에 달린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심각한 죄가 아니면 괜찮게 살았지만 그 작은 죄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모든 질병이나 그를 초월한 것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를 그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휘버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모가 열병이 아니라 누운 것을 보고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답답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현대 사는 사람들이 귀신이 어딨냐고 하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그 말씀, 귀신들 쫓아내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 쫓아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며 그 예언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생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 또 예언이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믿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대로 고백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새롭게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팩트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트루스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언이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증거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입증되고 드러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심이 증거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